안녕하십니까. 김프 강의를 하게 된 이상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김프라는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편집하고 저장하는 법입니다. 김프는 GNU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김프는 다양한 플랫폼, 윈도우, 리눅스, 맥 OS에서도 사용 가능한 GNU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능이 꽤 다양하게 있는데도 무료라는 점이 상당한 매력입니다. 먼저 김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www.gimp.org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 최신 버전은 2.10.2 버전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운영체제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들이 바뀝니다. 저는 윈도우즈 10 환경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누르고 GIMP for Windows라고 뜨는 걸 확인합니다. 여기서 저는 직접 다운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setup.exe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이제 설치에 사용할 언어를 골라줍니다. 저는 영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톨 버튼을 눌러줍니다. 커스터마이즈는 추가로 설치할 것을 선택하는 건데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GIMP가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GIMP 설치를 완료했다면 GIMP를 실행해 줍니다. 시작 전에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Edit Preferences 테마를 누르시면 원하시는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이콘 테마, 커스텀 아이콘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아이콘 크기를 키워줍니다. 기본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Toolbox, Appearance의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Toolbox에 표시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바에서 파일, 뉴를 클릭해 줍니다. 템플릿은 양식입니다. 보시면 A0부터 시작해서 A4 등등 많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A4를 클릭하시면 이미지 파일을 A4 용지 크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양식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양식을 무시하시고 이미지 사이즈에서 너비랑 높이 그리고 원하는 단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버튼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이건 인물이냐 풍경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고, 이미지가 세로가 길게 할 거냐, 가로가 길게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너비랑 높이 값이 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vanced 옵션은 해상도, 컬러 스페이스와 같은 말 그대로 고급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저희 단계에서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줍시다. A4 용지가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드래그 바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밑에 보시면 이미지 확대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비율을 설정해주면 이렇게 확대 비율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컨트롤을 누른 채로 마우스 위를 위아래로 굴려주시면 확대 혹은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해줍니다. 단축키는 P입니다.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Save As를 눌러주시면 새 창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디렉토리로 가서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고, 저는 바탕화면에 산이라는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Save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러면 바탕화면에 갔을 때 XCF라는 파일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확장자 이름이 XCF인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미지 파일이라면 PNG 아니면 JPG인 경우가 많은데, XCF 파일은 뭐죠?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XCF 파일은 바로 GIMP에서 이미지 파일을 작업한 작업 과정을 저장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 포토샵의 PSD 파일처럼 지금까지 작업한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참고로 XCF는 Experimental Computing Facility의 약자로 GIMP를 만든 곳의 약자입니다. 다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려고 하면 파일 Export As를 눌러주시면 새 창이 뜹니다. 원하는 디렉토리로 가시고 밑에 Select File Type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원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JPG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Export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이 하나 더 뜹니다. 여기서 Quality, 화질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값이 클수록 이미지 파일의 화질이 좋아집니다. 대신 이미지 파일의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화질을 낮추면 용량 또한 낮아집니다. Export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미지 파일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GIMP 프로그램 안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여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끌어다가 GIMP 창에 이렇게 넣으시면 그냥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기본 툴박스입니다. 여기서 툴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툴 옵션 창에 해당 툴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창들이 모여 있는 곳을 탭이라고 하는데, 탭에서 창을 끌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서 고정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X 표시를 누르게 되면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창을 불러오고 싶으시면 Windows Dockable Dialogs 에서 원하는 창을 선택하시고 다시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각 탭에 있는 탭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Add 탭을 누르셔서 원하는 창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툴박스부터 보시면은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Foreground Color, 한국말로 전경색 바꾸기입니다. 색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경색 바꾸기 왼쪽 밑에 자그마한 버튼을 누르시거나 단축키 D를 누르시면 다시 흑백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게 브러쉬, 패턴, 그라디언트 바꾸기입니다. 누르면 오른쪽 창에 브러쉬 패턴 그라디언트 창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 내역을 보여주고
클릭하면 원하는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활성화된 이미지입니다. 자, 일단 이미지 하나를 더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툴 옵션을 설정하다가 활성화된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목록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간 창에 이미지 창이 해당하는 이미지로 바뀌면서 편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여러 개 동시에 편집하거나 참고하면서 왔다 갔다 할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창을 보면 왼쪽 위에 버튼, 이미지 메뉴 열기입니다. 위에 바하고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퀵 마스크 모드를 켜고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에는 눈금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밑에 부분에서 눈금자 단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미지 파일을 확대 혹은 축소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이미지 화면 둘러보기입니다. 내가 만약 세밀한 작업을 위해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보고 있다. 그럼 여기 오른쪽 아래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기능은 창에도 띄울 수 있는데 윈도우즈, 더커블 다이얼로그,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창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은 지금 내 김프 창에 맞게 이미지 배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축키는 Ctrl Shift J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현재 김프의 창 크기에 맞게 이미지 배열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김프 창을 작게 만들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딱 맞게 이미지 배율이 조절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자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크롭 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진을 자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툴 옵션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픽스드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전체 이미지 비율에 맞는 대로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이즈 값을 설정해 주시면 내가 특정 원하는 값으로 자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에서 이미지, 그리고 스케일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의 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값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현재 비율에 맞게 나머지 값이 변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값 옆에 있는 사슬을 클릭해 주시면 사슬이 끊어지면서 원하는 대로 가로, 세로 값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캔버스 사이즈를 바꾸는 법입니다. 그림 그리다가 그림은 그대로 놔두고 도화지의 크기만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값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그림은 그대로지만 전체 캔버스의 크기는 크거나 혹은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회전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트랜스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그리고 이미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Arbitrary Rotation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이미지를 회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간단한 이미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툴박스의 툴들은 비슷한 툴들끼리 그룹 지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툴들이 그룹 지어져 있고 다른 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툴들이 툴박스에 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Edit, Preferences, 그리고 툴박스에 가셔서 이렇게 그룹별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룹을 선택하시고 Delete this tool group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해체되면서 모든 툴들이 툴박스에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그룹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왼쪽 아래 Create a new tool group 버튼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툴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만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지어져 있는 경우 해당 툴을 오른쪽 클릭하시면 셀렉트하는 툴 그룹 중 원하는 기능의 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Scissor Select를 누르시고 이렇게 이미지에 대고 클릭, 클릭 해주셔서 원하는 구역을 설정해 줍니다. 선택을 마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유리잔만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한 게 너무 삐뚤빼뚤하여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럴 때는 Select Feather를 누르고 값을 적절하게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신 구역의 경계가 부드러워지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이미지 보정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Select Invert를 선택하면 현재 선택해 놓은 영역을 반대부분만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리잔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Colors에 들어가서 Desaturate, 그리고 Desaturate를 한번더 클릭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택한 영역의 채도가 감소하면서 배경 부분만 흑백이 되고 선택하지 않은 부분인 유리잔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Select 그리고 Invert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시 유리잔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Colors, Hue, Saturation, 색조, 채도를 클릭하고 사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원색을 클릭합니다. 저는 유리잔 전체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중간에 마스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만약 빨간색을 클릭하면 사진에서 빨간 부분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djust Selected Color에서 값을 조정해 주면 유리잔, 그러니까 선택한 영역의 부분만 값을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Ctrl C 복사, 그리고 Ctrl V 붙여넣기를 누르시게 되면
선택한 부분을 복제하여 플로팅 섹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무브들로 바꿔주고 툴 옵션에 가서 셀렉션이 아닌 레이어를 선택한 후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로팅 섹션을 옮길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플로팅 섹션을 오른쪽 클릭하여 To New Layer라는 것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선택한 영역을 복제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Select Invert를 클릭해서 유리잔을 제외한 배경 부분만 선택해주고 필터에서 원하는 필터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저는 블러에서 줌 모션 블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값을 조정한 다음 OK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미지에 필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리잔을 제외한 배경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후 셀렉트 그리고 논을 클릭하게 되면 영역을 선택했던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GIMP의 기초와 간단한 이미지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역 선택, 색상 보정, 레이어 복제, 필터 적용만 배웠지만, 색상을 다르게 보정한다든지, 다른 필터를 적용한다든지, 응용을 하게 되면 매우 다양한 이미지 편집을 할수 있으실 것입니다. GIMP 프로그램은 더욱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 다른 기능들도 만져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다양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럼 GIMP 초보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